안녕하세요. 배고픈 돌쌤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그려볼 그림은 곱창입니다. 오늘 수채화 툴을 사용해 볼게요. 먼저 곱창 불판을 꺼내줄게요. 곱창의 색을 선택해 볼 건데요. 연한 황토색을 선택하고 꼬불꼬불 곱창선을 그려주세요. 곱창은 두께가 있으니까 선을 따라서 두께를 줄게요. 통통해야 맛있겠죠? 통통하게 잘 그려주세요. 원래 곱창은 살짝 울퉁불퉁한 것이 특징이에요. 자연스럽게 울퉁불퉁하게 칠해져도 좋아요. 통통하게 잘 칠해지고 있죠? 곱창만 먹을 순 없죠. 대창도 그려볼게요. 대창은 살짝 두께해서 다섯 개만 그려줄 거예요. 짧은 원기둥 모양으로 그려주세요. 살짝 겹치게 그려도 괜찮아요. 서비스 염통도 넣어줄게요. 염통은 서비스라 양이 적어요. 네 개만 그려줄게요. 곱창을 자세히 보면 기름이 붙어있어요. 상아색으로 기름을 군데군데 칠해주세요. 대창에는 기름이 훨씬 많죠? 상아색보다 더 하얀색으로 대창 속 기름을 채워주세요. 위아래로 칠해야 가득 찬 느낌이 나겠죠? 대창은 기름이 많아야 맛있으니까 꽉 차게 그려주세요. 곱창구이에 빠질 수 없는 부추. 초록색으로 길쭉하게 쭉쭉 그려주세요. 부추는 많이 싸먹으면 맛있으니까 많이 그려줄게요. 조금 더 진한 초록색으로 다시 한번 그리면서 표현해주세요. 이번에는 떡을 그려볼게요. 겉은 바삭, 속은 촉촉, 잘 구워진 길쭉한 가래떡을 그리고 있어요. 제 단골 곱창집은 감자도 구워줘요. 슬라이스 돼서 구워 나오는데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늘도 그려봐요. 구석구석 통마늘을 하나씩 그려줘요. 곱창이 모두 준비가 되었으니 레이어를 하나 켜주고 구워볼게요. 수채화붓 갈색을 선택하고 곱창 중간마다 칠해주세요. 한번 그렸던 곱창을 덮어준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수채화붓을 이용한다면 이렇게 덧칠이 가능해서 자연스러운 표현이 가능해요. 대창도 노릇노릇하게 구워줍니다. 조금 더 어두운 갈색으로 바싹 익혀볼게요. 아까보다 더 적은 면적을 중간중간에 칠해줍니다. 밝은 갈색으로 주 부분에도 칠해주고 염통 부분에도 칠해줍니다. 밝은 갈색, 어두운 갈색을 골고루 이용해서 바싹 구워줍니다. 중간에 아주 어두운 갈색으로 그을린 표현을 해주세요. 겉은 바삭, 속은 쫀득, 떡도 잘 구워지게, 겉은 바삭, 속은 촉촉, 감자도 잘 구워지게. 잘 구워지고 있죠? 연필을 선택하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현해줄게요. 연필의 질감이 더해지니 더욱 바삭하게 구워진 것 같죠? 조금 더 어두운 갈색으로 곱창을 마지막까지 바싹 구워지고 있어요. 곱창 안에는 곱이 생명이죠. 안에 곱이 가득 들어있는 모습을 그려볼게요. 노릇노릇한 곱이 가득. 곱창은 계속 색을 덧칠해주면서 골고루 익혀줘요. 듬성듬성 칠해야 더욱 자연스럽게 보여요. 불판 바닥에 닿은 부분은 더 구워졌을 테니 끝부분은 더욱 진하게 칠해주세요. 떡도 노릇노릇하게, 마늘도 노릇노릇하게. 이제 흰색으로 더욱 먹음직스럽게 표현해볼게요. 부추랑 떡도 모두 하이라이트를 주세요. 빛이 반사되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그어주면 좋아요. 노릇노릇 아주 먹음직스럽게 완성되었죠? 지글지글 곱창과 대창은 제 최애 음식이기도 해요. 여러분도 곱창과 대창 좋아하시나요? 또 그려보고 싶은 음식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림 먹방 유튜버 배고픈 로일쌤이었습니다. 안녕!